정부가 이른둥이와 선천성 이상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일부 지역에선 이 예산이 새해 벽두부터 동이 났습니다. 유란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임신 36주 만에 2.3kg으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부모가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 문의도 했지만 매번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새해 예산에 기대를 걸고 알아봤더니 올해 예산도 이미 바닥나 한 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올해 예산을 받으면 지급해 주겠다고. 근데 올해조차도 이제 물어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받아봐야 알수 있다라고 하던데, 심지어 2월에 신청한 분도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도. 올해 배정된 예산이 조 씨보다 앞서 신청한 사람들에게 모두 지급되고 없는 겁니다. 아닌 부분이나 이런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미드가 다 폐화가 많이 발생하고 이게 조금 생각보다 많이 누적이 됐었거든요. 정부가 이른둥이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연초부터 예산이 바닥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매해 늘어도 예산은 몇 년째 10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산을 짤 때도 국회에서는 예산을 늘릴 것을 제안했지만 끝내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SBS 유란입니다.